안녕하세요. 신자오 화입니다. 오늘은 그 할아버지들, 언니들, 그 언니들 등과 같은 복수 표현을 배워보겠습니다. 한국말은 단수 뒤에 조사들 붙이면 복수가 되는 거예요. 베트남어도 마찬가지로 복수 표현 까키 있습니다.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. 한국말은 그 할아버지들 이렇게 말하는데 베트남어는 들 할아버지 그 이런 순서대로 말해요. 들 할아버지 그까 엄의 이 순서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. 그럼 더 연습해 볼게요. 할아버지들 까엄그 할아버지들 까 엄의 할머니들 까마그 할머니들 까 마의 큰아버지들 까박그 큰아버지들 까 박의 큰 고모들 까박그큰 고모들 까 박의 작은아버지들 까주그 작은아버지들 까 주의 작은 어머니들 까 고. 그 작은 어머니들, 까, 고, 의, 형들, 오빠들, 까, 앙. 그 형들, 그 오빠들, 까, 앙, 의. 누나들, 언니들, 까, 치. 그 누나들, 그 언니들, 까, 치, 의. 동생들, 까, 엠. 그 동생들, 까, 엠, 의. 조카들, 손자들, 깍, 자오. 그 손자들, 그 조카들, 중, 너. 여기 예외가 있어요. 그 손자들, 그 조카들, 이렇게 말할 때, 깍, 자오의 하지 않고, 중, 너라고 말해야 돼요. 꼭 기억해 주세요. 그런데 그들이 누군지 모르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? 멋, 허. 라고 해요. 오늘 강의에서도 역시 호칭이 너무 중요했죠? 여러분 이제 웬만한 호칭들은 다 외우셨죠? 제가 오늘 보너스로 두 개의 호칭은 더 알려드릴게요. 엄마는 매, 아빠는 모입니다. 이 호칭은 모르는 사람한테 쓰지 않나요? 엄마, 아빠한테만 쓰는 거예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. 따비엇!